오늘의 요리, 시금치 피자 바게트와 갈릭 버터 브레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시금치 피자 바게트는 먼저 달군 팬에 한입 크기로 썬 베이컨을 볶아 기름을 내주세요. 여기에 다진 양파, 후춧가루, 큼직하게 썬 시금치를 넣고 볶아 한김 식혀줍니다. 바게트는 반으로 가른 뒤 속을 절반 정도 파주세요. 그런 다음 토마토 소스를 고루 펴바르고 볶은 시금치, 베이컨, 양파를 넣어줍니다. 그 위에 다진 홍피망, 청피망, 할라페뇨, 큼직하게 자른 옥수수, 얇게 썬 블랙 올리브를 골고루 얹어주세요. 그릴에 종이 포일을 깔고 바게트를 올린 뒤 마요네즈, 남은 재료를 고루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8분 정도 구워주세요. 그릇에 구운 바게트를 담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 발사믹 소스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시금치 피자 바게트 완성! 갈릭 버터 브레드는 우선 바게트는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녹인 버터, 다진 마늘, 꿀, 파슬리 가루를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길쭉하게 썬 바게트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6분 정도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갈릭 버터 브레드 완성! 오늘의 요리, 시금치 피자 바게트와 갈릭 버터 브레드로 영양 만점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식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시간은 예. 먹는 건 참 즐거워요. 예. 자, 그럼 제가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가장 토핑이 많이 들어있는 쪽으로 자, 보시면 이 안쪽에 시금치도 보이시죠? 시금치도 보이고 치즈가 쭉 늘어져서 네, 치즈가 지금 쭉쭉 늘어나 있고 자, 그럼 제가 한 입 한 입 먹기 힘들겠는데? 시금치 잘 먹네요. 맛있게 먹네. 집에서 이렇게 저는 오늘 베이컨으로 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나 햄을 넣어서 하셔도 좋으시고요. 집에 있는 뭐 고기 같은 거 좀 남아서 다진 고기, 다진 소고기를 좀 넣어서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게 바게트가 좀 질기거나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바삭바삭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시금치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어주면은 또 시금치도 또 잘 먹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저는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제가 이거 갈릭 버터 브레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먹는 순간 저는 세상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이거 남은 빵이었잖아요. 그렇죠. 남은 빵이었는데 네. 사실 이게 집에서 만들면 정말 좋은 점이요. 보통 좀 딱딱하거나 그 좀 정말 제대로 이제 버터가 안 발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하면 나의 취향대로 좀 촉촉하게도 먹을 수 있고요. 네. 네. 정말 촉촉하고 이 빵 곳곳에 소스들이 다 스며들어 있어서 네. 저는 시중에 파는 빵보다도 이 빵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이트리 MC가 또 집에서 또 한 번 또 해볼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생겼네요. 예, 아,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말이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선생님 하는 걸 잘 보고 배웠잖아요. 네. 내일은 드디어 제가 선생님과 함께 요리 도전하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네. 이태임 씨가 오늘 준비 내일 제대로 해갖고 오셔야 될 거예요. 예,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태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아이들의 취향 저격 밑반찬 계속해서 손이 가는 소시지 채소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